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양산지점 미국 성장주 투자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시장 위험 셀프 진단하기이고요. 저는 발표를 맡은 차장 김민석입니다. 먼저 컴플라이언스 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하이투자증권의 공식적인 견해가 절대 아닌 진행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담고 있으며 회사를 대표하는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외 사항을 한번 읽어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입니다. 먼저 왜 시장 위험을 진단하는지 알아보고요. 시장 분산위를 기록하는 방법, 그리고 과거 사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업종과 성장주 움직임을 파악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장 위험을 진단하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성장주 투자 세미나 한다면서, 김 차장, 왜 시장 위험을 진단해야 되나? 왜 시장이야? 그 이유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1987년부터 현재까지 나스닥 지수의 월봉입니다. 평균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미국 시장은 20%가 넘는 조정을 보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표시한 이 조정들은 일반적인 중간 조정이라 부르는 10%에서 20% 미만의 조정이 아니고 20% 이상 하락한 베어마켓 하락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하락들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렇게 20% 이상 평균 지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이런 하락장에서는 끝없는 시장의 이벤트와 이슈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금리, PMI, GDP 성장, 물가, 공매도 비율,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개인 매수, 투자 대가의 시장 전망, Y2K, 코로나, 미군 철수, 북한 미사일, 6.25 전쟁, 이라크, 지구온난화, 컴퓨터 바이러스, 10년 주가 상승, 비트코인, 중국 수출 규제, 일본 수출 규제, AI 등등 끊임없는 이슈가 이러한 하락장에는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인가? 참 헷갈리죠. TV를 틀면 전문가들이 나옵니다. 전문가 1인 이렇게 얘기한다. 금리를 올려서 주식시장의 매력이 떨어졌습니다. 그 옆에 있는 전문가인은 대답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경기가 탄탄하니까 금리를 올린 거야. 전문가 3은 얘기하죠. 인간은 말입니다. 주식시장을 분석할 수 없어요. 저는 시장을 보지 않아요. You can time the market.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옆에 전문가 4는요. 맞아요. 바로 그 말하는 당신이 할수 없는 거예요. Yes. You can time the market. 네가 할수 없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저는 시장을 보지 않는다는 그런 분들은 마치 이런 낚싯배의 선장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낚싯배 선장님을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가는 원래 회사 가치대로 언젠가는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은 무시하고 그냥 회사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뭐 이런 뉘앙스죠. 그럼 이거를 낚싯배 선장님으로 약간 비유를 해보자면, 그냥 유명 포인트에서 기다리면 언젠가 고기는 잡혀요. 시간 문제지. 원래 낚시는 기다림의 묘미인 겁니다. 바다에 고기가 어디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선장님과 같은 거죠. 반면에, 매일 시장 지수의 움직임과 거래량, 그리고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주들의 움직임, 업종 그룹의 움직임,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도가 뛰어난 종목과 섹터들을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선장님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모탱 선장님이신데요. 매일 혼자 바다로 나가서 기간별 물대 상황별로 이 대상어가 되는 삼치의 움직임을 파악하십니다. 그리고 각 계절마다 선호하는 먹잇감, 바람, 그리고 수온을 기록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상어가
입질을 잘 하는지를 공부해서 포인트를 선정하죠. 확률을 높인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과연 여러분이시라면 어떤 선장님의 낚싯배에 탑승하시겠습니까? 너의 유명한 포인트에는 언젠가 고객님 잡힙니다. 시간 문제지. 이런 배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최근래 상황별로 봤을 때 대상어인 삼치가 멸치보다는 갈치를 많이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갈치와 비슷한 무어를 선택하십시오. 이런 선장님의 배를 타시겠습니까? 따라서 시장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 3년에 한 번꼴로는 이러한 시장 충격에 그대로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 같죠. 괜찮을까요? 진짜 괜찮습니까? 지금 보시는 표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윌리엄 운인 코퍼레이션이라는 조언하는 투자 조언 기업이 2000년을 주름 잡았던 성장주들의 위험 관리를 권유한 날과 이후의 주가 움직임입니다. 보시면 여러분께서도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야후고 있고요. 시스코 시스템즈가 있죠. 엘론도 있고요. 나머지 회사들 이 중에서 현재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시스코 시스템즈가 유일합니다. 주가를 한번 보실까요? 제일 고점, 주가가 높았던 고점 지수는 아니지만, 그 당시의 주가보다,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불과 6개월 만에 주가는 처절하게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엘론은 노코멘트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께서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시죠. 엘론을 한번 쳐보십시오. 진짜 괜찮겠습니까? 시스코 시스템즈의 2000년 차트입니다. 고점인 82불, 물론 이거는 지금까지 주식이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액면 분할했다든지 그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제 변형된 주가고요. 수정 주가라고 하죠. 수정 주가로 봐도 고점 82불이고요. 저점은 13불입니다. 진짜 괜찮으시겠습니까? 시장을 안 봐요. 나는 주가가 하락해도 언젠가는 제자리로 온다고 믿습니다. Are you okay? 이러한 시장의 천장 분석에 사용된 통계의 근거이고요.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러한 연도에 어떻게 시장이 돌아갔는지 한번 보시면 참고하실 만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했던 윌리엄 오닐이 내린 연구의 결론은 시장 자체 움직임에 주목하여 스스로 우리가 기록을 하고 위험을 감지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윌리엄 오닐의 양력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시장 위험을 우리가 스스로 기록하고 분석해 볼 수 있는가? 좀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장 분산위를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자, 차트에서 직접 우리가 분산위를 기록하고 체크해 보자는 거죠. 분산위라고 하면 시장 지수가 전일 대비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고 0.2% 이상 하락한 날을 말합니다. 이 25영업일 기간 동안 5개 이상, 5개에서 평균 6개의 분산일을 시장에 기록한다면 많은 매도 압력을 볼 수 있다라고 인베스트 비즈니스 데일리의 시장 천장 통계 분석은 말을 합니다. 스톨 데이입니다. 또 다른 분산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패스하셔도 되겠습니다. 스톨일이라고 하면 시장 지수가 0.4% 이내로 상승을 하였는데 일간 변동폭이 절반 아래로 마감한 날을 말합니다. 물론 전일보다 거래량을 상승해야 되고요.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년 나스닥 지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8년 저점 대비 2.77배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상승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년 4개월이었습니다. 2000년 천장에서 나스닥은 78% 하락했습니다. 이걸 믿지 않으신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김차장, 뭐 이게 뭐 잡주인가? 시장이 78%? 맞습니다. 시장이 78%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요. 2000년 3월 나스닥 지수를 한번 세부적으로 우리가 엑스레이 같이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7일 날 첫 분산이 발생했습니다. 2000년 1월 3일 이후 첫 대형 거래량을 동반하고 하락했고요.
지수는 2% 상승 이후 1.2%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은 나스닥 개장 최초 21억 주를 기록했고 그날 S&P와 다우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첫 번째 분산일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분산일은 3월 10일인데요. 스톨데이입니다. 1.6% 지수가 상승한 이후에 0.03% 상승으로 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14일 4% 하락했고요. 분산일은 총 3개 1, 2, 3 펀치를 맞았습니다. 거래량은 19.8억 주고 이날 나스닥의 미국 시장의 바이오 업종은 무려 13% 하락했습니다. 그 뒤 16일에서 24일까지 시장은 반등랠리를 펼쳐서 상승하였습니다. 그 뒤 나스닥 3월 28일과 29, 30일에 연이어서 분산이 발생하며 C펀치를 더 맞게 됩니다. 하락폭은 2.5, 29일, 28일 2.5, 29일 3.9, 30일 4.2 이렇게 거래 동반에서 하락했고요. 이날을 기점으로 나스닥은 총 6개의 분산일을 기록하여 시장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은 나스닥 지수가 50일 이동평균선을 거래량을 동반하며 하회했다는 거죠. 지수 하락폭을 보시면 1.2, 1.6, 4%, 2.5, 3.9, 4.02%로 상당히 하락폭이 컸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분산일을 기록한 이후 나스닥은 3월 30일까지 4개 연속 분산일을 조금 더 보였고요. 그 뒤로 2000년 9월까지 약 40%의 지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4289를 기점으로 1108.49까지 나스닥은 하락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분산일 기록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산은 지수가 전일보다 0.2% 이상 하락하고 전일보다 거래량을 상승한 날을 말합니다. 그 외에는 넘어가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25영업일 안에 6개 이상 분산일이 발생하면 저희는 주도 업종과 갖고 있는 종목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분산일의 하락폭이 크다면 더욱 주의가 요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산일이 6개가 발생했는데 하락폭이 0.3, 0.2, 0.6, 0.4, 0.7같이 작다면 주의가 요망되지만 상대적으로 매도 압박이 그리 크지 않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 2.5, 0.9, 3.5, 0.5 이런 식으로 하락폭이 크다면 상당히 주의를 요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산일 기록 방법이 한국 시장에 과연 적용이 됐는가? 실제 매매를 했던 이것을 계산했던 모 씨에게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시장이 국내 시장인 코스피 지수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상승세를 보였던 2011년 천장입니다. 4월 19일부터 살펴보시죠. 2011년 4월 19일 코스피 지수는 0.7% 거래량을 동반하며 하락했습니다. 그 뒤로 26일, 29일 0.44, 0.72% 하락했고요. 그 뒤로 5월 3일과 5월 4일 5월 19일 각각 12일까지 총 6개 분산일을 기록하며 시장 위험이 증가했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이때 지수 하락폭은 0.7, 0.44, 0.72, 1.27, 0.91, 2.0% 하락폭이 점점 커지며 다소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2011년 5월 12일 이후 코스피를 살펴보시면 그 뒤로 분산일 6개를 기록했던 12일 뒤로 5월 19일, 23일, 26일 이렇게 1% 이상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분산일을 기록했고 그 뒤 시장은 반등과 동시에 분산일을 여러 번 기록했습니다. 그 뒤로 코스피는 어떻게 됐냐고요? 예, 8월 1일을 기점으로 6거래일 만에 22.4% 하락했습니다.
이때 나온 이슈는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장 천장에 대한 이런 분석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보이시는 표는 이러한 분산일 카운팅의 통계의 근거가 됐던 시장의 천장이 기록한 해이고요. 여러분도 한번 직접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의 차트를 과거로 돌려서 한번 이 상황에서 분산일이 어땠는지 시장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먼저 시장 분산일이 25영업일 내에 6개 이상이면 시장의 매도 압박이 크다고 판단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분산일 개수만 가지고 시장을 무조건 판단 혹은 전망, 확신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의 움직임과 업종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요. 경기 지표라든지 그리고 훌륭한 리서치 자료,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자료 같은 거죠. 경기 전망 자료 등을 광범위한 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고 단순히 분산일 개수만 가지고 시장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분산일 이외에 주요 업종과 성장주의 움직임을 어떻게 파악하느냐를 간략히 살펴보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장주를 이제 따라가는 ETF와 혹시는 약간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밸류 ETF의 상대 성과를 비교해 보는 것이죠. 밑에 보이시는 표는 상대적으로 이 표가 위로 갈 때 죄송합니다. 이 그래프가 위로 상승할 때는 성장 ETF의 성과가 밸류 ETF의 성과보다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 ETF의 티커 심볼은 IUSG이고요. 밸류 ETF의 티커 심볼은 IUSV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보시면 왜 성장과 밸류 ETF인지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대형 성장 ETF와 중소형 성장 ETF를 비교함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 대형 성장 쪽인지 중소형 성장 쪽인지도 파악해 볼 수 있겠고요. 밑에 보이시는 이 표가 그래프가 위로 올라갈 때 대형 성장주가 중소형 성장주의 성과를 아웃퍼포먼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9월 3일 기준으로 작성된 표니까요.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대형 성장주가 중소형 성장주의 성과를 앞서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티커 심볼 참조하시고요. 중요한 표입니다. 6개월 동안의 성과가 우수한 미국 시장 내 산업업종을 분석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표는 6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주요 업종을 197개로 나누어서 이 업종들 중에 성과가 좋았던 순위대로 나열한 것인데요. 이러한 상위 업종에 화학같이 경기 민감 업종이나 철도, 전력, 가스설비 같은 전통적인 방어주로 불리는 업종이 몰려있다라고 하면 다소 시장이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9월 3일 종가 기준을 살펴보면은 물론 석탄 에너지 업종이 1위에 있고요. 그 뒤로 보시면 반도체 팹,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안,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종이 상위 포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요, 6개월 전에 이러한 업종들의 성과는 매우 안 좋았습니다. 154위, 172위, 148위에서 6개월 기간 동안 이렇게 그룹 성과가 상위로 올라왔다는 말은 이러한 업종에 포함된 성장주들의 성과가 괜찮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반대로 6개월 성과가 열세인 산업업종을 분석해보면요, 이러한 하위 업종에 속칭 성장주가 많이 포함됐다고 여겨지는 일컬어지는 IT 업종이라든지 이런 업종이 과도하게 몰려있다면 시장이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지금은 다행히도 자동기기 업종, 항공운송, 기름가스 생산, 전문 소비재, 화학 플라스틱, 레저, 여행 이런 업종들이 있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성장주 투자할 때 나쁜 환경은 아니다. 뭐 이렇게 정도 파악해 볼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번 전반적으로 시장 위험을 분석하는 한번 스스로 알아보는 분산일을 알아봤고요. 향후 세미나 예상 리스트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장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 그래 무너졌다 치자. 그럼 언제 진입해야 되나? 시장을 진입을 판단하는 팔로우 스루데이를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세미나 예상 리스트는 참고해 주시고요.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하이투자증권 양산지점과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성장주식 투자, 한국 최고 미국 주식 투자 세미나 하이투자증권 양산지점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